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승석 대표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네요. 자, 일부 리스크 요인을 강조하면서 시장을 좀 무겁게 보는 쪽의 견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걸 뒤집을 만한 요소, 희망의 요소를 좀 찾아주시면 어떻습니까? 희망의 요소라기보다는 있는 팩트를 어떻게 이제 분석하냐에 따라서 시각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지, 앞서서 오늘 이제 신년 첫 방송에서 이제 그 두 분의 패널이 좀 약간 무거운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좀 인식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있는 팩트, 아까도 했다시피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라든지 이제 국채 수익률이 이제 포커스를 두고 이제 자금 시장 쪽 추이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이 최근에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만, 여기서 달러 인덱스가 같이 동반해서 달러가 가치가 강세를 보인다면 저도 이걸 리스크 요인으로 보겠습니다만,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좀 자연스러운 현상.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경기가 좋아질 때의 금융시장 쪽 추이를 보게 되면은 주식시장은 강세, 그 다음에 채권시장은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채권 시장은 약세, 그다음에 통화 가치는 달러인데, 그러니까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보이는 게 과거 트렌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가 최근에 고착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저 역시도 단기적으로다가는 다음 주에 발표해진 미국의 12월 달 고용 지표 여하에 따라서는 미국의 추가적인 테이퍼링 규모 확대에 대한 부분이 단기적인 리스크일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저 우리가 최소한 2개월 정도는 시간을 현재 벌어놓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증시는 적어도 1분기 중에 2월 달 내건까지는 뭐 랠리를 좀 저는 지속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승원 대표한테 네. 이제 또 시장을 여쭤봐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들만 좀 보도록 네. 하죠. 일단 뭐 뉴욕 증시가 뭐 S&P 최고 승자는 넷플릭스, 뭐 이 네.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이 업체가 지난해 주가 상승률이 296%라고 하네요. 2위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44%, 3위가 베스트바이 239%의 네. 주가 상승률. 자, 그렇다면 이런 흐름 자체가 우리 시장에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일단은 이제 작년에 그런 이제 주가 상승률을 구축했던 업체들을 보시게 되면 온라인이나 아니면 이제 모바일 쪽에서 그 플랫폼을 구축한 업체들, 뭐 트윗, 그 외에도 지금 보게 되면 넷플릭스 외에도 트위터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뭐 그 페이스북 같은 그런 기업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어떤 장치 설비 쪽보다는 그런 쪽에 투자했던 기업들보다는 경기 회복 속도가 아직까지는 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투자를 했던 그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2014년도 1분기까지만 해도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속도가 아직까지 가시화된다라는 게 보이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이런 업종에 대한 쪽들이 좀 강세에 대한 쪽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같은 관점에서 이제 수혜를 받던 기업들이 있죠. 첫 번째가 이제 바로 네이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이버 같은 기업 들이 그런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아마존이 뭐 진출한다고 해서 인터파크가 좀 영향을 받는다 해서 최근에 주가는 조정을 보였습니다만은 그것과는 좀 무관하다라는 말씀 잠시 후에 한번 자세하게 드리고 싶고요. 인터파크 같은 기업들도 역시 수혜를 볼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계속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국내에서 이제 이런 아직까지 장치 설비 쪽 같은 경우가 좀 더 이제 그 시장에서는 그 강하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그런 모멘텀만 부여가 된다라면 다시 한번 산업재 섹터, 우리가 조선이라든가 설비 쪽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들, 뭐 제철과 같은 기업들, 아니면은 화학과 같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또다시 한번 뛰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을 열어두시면서 한쪽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이쪽으로 언제든지 옮겨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승석 대표님, 오늘 개장 전에 뭐 관심 기업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최근에 종목별 움직임을 본다면은 업종 구상, 그러니까 업종 동향을 볼 때, 이미 뭐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제 저는 1월 달에 뭐 랠리가 나올 거에 대한 어느 쪽이 과연 이제 핵심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놓고 얘기를 해야겠는데, 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체이마 앵커에게도 이런 부분에서 갑론을박을 좀 벌리고서 좀 약간 아규멘트,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은행주가 최근에 들어서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방송을 통해서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하나금융주주에 대한 관심을 갖다 언급드렸는데 네. 이쪽이 좀 올해 중심이라고 봅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증시가 좀 이제 미국 증시 쪽도 좀 올라갔던 부담 때문에 연말 쪽에서 대차거래 잔고가 좀 감소되는 종목에 계속 좀 현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작은 종목을 좀 하나 가져 나왔습니다. 이전에도 이미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말씀드린 이후에 주가가 좀 약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이 높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다시 가져왔습니다. 멜파스를 오늘 다시 관심종목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승석 대표의 관심기업은 멜파스라고 하시고 이승원 대표의 관심기업은 오늘 뭡니까? 네, 저는 오늘 관심기업은 현대제철을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현대제철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심이 담긴 기업이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개장 이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두 개의 심장이죠. 기존에 있던 제철 사업죠. 그리고 포스코 강판의 내연 포스코 현대하이스코의 지금 이 내연 사업부에 대한 쪽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쪽이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원 대표의 관심 기업은 현대제철이라고 합니다. 개장 후에 시장